오늘 안건이 무엇이냐. 대만 며느리는 어떤가. 그래서 외국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. 처음에는 별로였잖아. 여보. 처음에는 별로였대, 아빠. 왜? 걱정했대.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불편하지 않을까? 나는 길어서 죽으면 어쩔까? 막 이런 생각에 아빠는 부모로서 그런 걱정을 하지. 보여줄 게 있어. 봐봐, 이거 봐봐. 뭐예요? 처음 봐 사진 아니야? 처음 봐 사진이요? 맞죠? 임신했어? 맞아요. 그래, 아빠 나 눈물 나올라. 몇 잔 축하해. 박수 쳐. 축하한다. 하여튼 이름이 아빠, 아빠가 리액션 잘 나왔어요? 그렇지 않아져야지. 그래서 얼굴에 해석했구나. 잘 먹어야 된다고. 이제 음식 안 당겨도 잘 먹어야 돼. 네. 아니, 어떻게 울어? 나 울어야 돼. 자, 이거 먹어, 이거. 울어. 리액션 최고. 오늘 안건이 무엇이냐. 대만 며느리는 어떤가. 그래서 지아 가라 그랬어.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. 어떤지.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대만 며느리는 경제적인 면도이 많이 있는 것 같아. 내가 좀 적게 쓴다. 절약하고. 폭폭 쓰는 게 아니고. 낭비성은 없는 거 같아. 내가 딱 쓸 때만 쓰는 거고. 이런 것이 경제적으로 좋은 거예요.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옛날에는 운전한다 그러면 되게 뭐 업됐잖아. 놀라고 막 그러는데 대만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오토바이며 그런 거 운전 잘한 거 보면 되게 대포가 맞아. 크고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 한국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그걸 보면 앞서가는 거 그러니까 나랑 운전 잘못하는데 그래서 참 좋아. 그리고 전번 날에 처음에 첫 번째 오고 여 앞전에 왔을 때 베란다 가서 못을 막 도구를 막 챙기더라고. 그래서 그때 나는 뭘 느꼈냐면 맞아. 대현이가 가서 챙겨야 되는데 지아가 뭘 여자가 안다고 저걸 챙기나 이랬어. 몸은 가날픈데다가 저희가 무엇을 한다고 뭘 저걸 기구를 저걸 찾지 나도 제대로 잘 모르거든. 맞아. 근데 하지 근데 막 지가 더 앞장서서 대인보다도 막 기구를 막 챙기고 막 그러더라고. 그랬는데 대인이가 말해준 게 챙기나 보다 이제 그때 가면 그랬어. 그랬는데 집에 가서 본 게 지아가 막 다 인테리어 그런 걸 막 했다고 페인트도 칠하고. 그래서 나는 우리한테 잘 보려고 대인이가 저렇게 그냥 말을 했나? 아닌데. 이 생각을 막 했어 그때만 해도. 그랬는데 지아가 다 한 거야. 막 페인트도 칠하고 막 장판도 막 다 하고 막 이런 거야. 그래서 대충 본 애는 아니네? 내가 그걸 느꼈어.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무섭지 않게 막 하는 거 보니까 대인이가 잘 골랐네? 이게 확실히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아. 우리는 여자들이라면 절대 안 하지. 그런 게 있다면 큰일 나.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도와준 게 하나도 없었어. 왜냐면 나 그때 못 움직였잖아. 그래서 가운데 그냥 누워 있었거든. 거짓말이 아니구나. 내가 그걸 느꼈거든. 형식적으로 막 챙긴갑다 했어. 그때 집에 가서 보니까 화장실 모두 방바다 이거는 다 막 지가 한 거야.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. 나 못하는 걸. 야, 저 어린 것이 엄마가 바라보는 거, 어리고 모든 걸 서툴고 막 이런 것만 보일 줄 알았는데 대담하다 막 이런 게 막 눈에 보여서 대현이가 고생은 안 하겠네 이런 걸 느꼈어. 또 대만 여자 한국에 이 김치를 도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. 거기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보니까 우리 한국 김치를 하고 있는 게 나는 너무 아름답고 대견스럽더라고. 외국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별로였잖아. 여보 처음에는 별로였대 아빠. 왜? 걱정했대.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불편하지 않을까? 나는 길어서 죽으면 어쩔까? 막 이런 생각에 아빠는 부모로서 그런 걱정을 하지.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걱정을 떨쳐버렸어요? 특히 언어가 잘 안 통하고 수가 있고 음식이 안 맞을 수가 있고 근데 대현이가 오히려 대만 사람 같아? 이런 점도 많고 지아가 더 잘 먹어? 왜냐면 생활을 대만 쪽에서 많이 하니까 나는 좀 이제 섭섭할 때는 많이 있었지. 같이 있어야 서로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하는데 멀리 있다 보면 자주 못 만나지고 하니까. 근데 특히 문제는 언어가 제일 문제였는데 말을 다행히 잘 하니까 대화가 돼. 대화가 안 돼버리면 너무 힘들어. 대화 안 돼버리면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한테 바라는 거 있어? 바라는 건 아빠 용돈을 좀 많이 써. 또 이제는 일시에도 봐야 돼.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둘이 열심히 사는 건 난 고맙다. 근데 애기 나면은 용돈 이런 거 어떻게 줘? 여기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가. 그때 가서 또 생각해봐야 돼. 그때 가서 용돈은 내가 또 줄 수도 있어. 아빠가 용돈 줄 거야? 근데 얘를 주니까. 보여줄 게 있어. 봐봐, 이거 봐봐. 뭐예요? 처음 봐 사진 아니야?
처음 봐 사진이요? 맞죠. 임신했어? 맞아요. 그럼 뭐 땡기구나. 축하해. 그래서 뭐지 땡기네. 아빠 난 눈물 나올라. 뭘 믿어 이제 잘 한다고 봐야 되는 뭘 믿어 많이 한다. 몇 개월 됐어? 지금 한 1개월? 아 그래서 자꾸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다 하구나. 나는 범타나 범타나 막 이랬거든. 그럼 이제 내 용돈은 잘못한 못 받아. 아빠가 줘야지 이제는. 애기 키우려면. 얘들 또 임신도 했고 이러니까 우리가 겨울 되면 한 번 더 가자 하고 맛있는 거 내주고 오자. 여자 축하해. 박수 쳐. 축하한다. 하여튼 임종이. 아빠가 리액션 잘 나왔어요. 그렇지 안아줘야지. 그래서 얼굴에 했었겠구나. 축하해. 아줌마 눈물 나왔어. 아 진짜? 이제 잘 먹어야 돼. 잘 먹어야 된다고. 이제 음식 안 당겨도 잘 먹어야 돼. 네. 아니면 또 울어? 나 울어야 돼. 자 이거 먹어 이거. 울어. 어 뜨거워. 뜨거워. 아들 낳을 것 같아. 이제 아들이고 딸이고 건강에 좋아. 이 앞전에 꿈이야. 아빠가 야, 나를 손만 쳐줬잖아. 노란 소를 나를 쳤거든. 근데 어제 밤에는 고 강아지 있잖아. 아까 아빠가 카메라 앞에서 애기 생기면 용돈 준다고 해요. 이런 거는 안 좋은 거 없죠. 보내라. 또 좋아. 약속해서 자주 물어본다 문자에. 맨날 댓글 단다.